BMW 290 대시보드 타공 후 시공되는 안드로이드 모니터입니다. 네. 깔끔하게 레트로핏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모니터. 추가는 아이드라이브.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. 후방 카메라는 파스가 지원이 됩니다. 와, 오랜만에 이 바디 핸들을 잡으니까 무겁네요. 쫙 해서 이 코너링을 이 속도로 쫙 가야 되는데. 그죠? 무게가 엄청나네, 이제. 자, BMW 290. 안드로이드 모니터. 사실 대시보드에 모니터가 없던 차량인데, 예전에는 쿠다거치 대를 이용해서 모니터를 달아야 됐지만, 지금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나옵니다. 이렇게 눌러볼게요. 이런 게 이제 히든, 아닐까요? 이렇게 뭐 눌러보면 잡소리가 안 나요. 끄덕끄덕끄덕끄덕. 예, 뭐 쥐를 몇 마리 키울 수 있는데, 원래는 쥐를 잡아놨습니다. 어플을 다 깔아놨어요.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어플을 깔고 테스트 후 출고하고 있는 캡티노.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깔끔하죠? 음성은 차량의 억스를 통해서 재생이 됩니다. 지금까지 BMW 안드로이드 모니터 카오디오 튜닝 선루프 뭐 고장 수리 전면 유리 교체까지 뭐든지 다 잘해 카 아티스트 캡틴홍입니다.